있다. 이 트로트 공연하는데 이렇게 드럼도 쳐요? 네, 노래도 드럼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해요. 다재다능한 주인공을 보기 위해 관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자 동원이가 색소폰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오, 근데 진짜 독학한 거 맞죠? 이거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장의 무기는 따로 있는데요. 이분은 장사도 있고 흥에 젖었습니다. 이번엔 드럼을 곁들여 부르는데요. 아니 뭐, 이 아이는 어디가 끝인가요? 어린이답지 않은 무대 매너와 실력. 트로트 소년이라 불릴만하죠? 나이도 어린데 얘 13살 같지 않게 너무 노래도 잘하고 트로트도 잘하고 얘. 트로트 부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맛나게 부르는 것 같고 오도 저도 흥이 나고 참 재밌었습니다. 트로트 소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거! 동원이가 자주 보는 방송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요 무대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좋아할 좋아. 13살. 하지만 동원이를 사로잡는 건 오로지 트로트뿐인데요.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이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아빠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그 동훈이가 집에만 들어오면 이 가요 무대나 뭐 베스트 가요제나 그런 트로트 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듣고 합니다. 아, 요즘 아이돌 노래 이런 거 안 불러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거 안 불러보냐고 물어봐도 꼭 트로트만을 고집을 이렇게 하네요. 옛날 흘러간 노래하고 또 트로트 그런 노래를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도 나와서 부르고 하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방과 후 동원이의 일상이 궁금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1인 방송이나 게임을 보나 싶었는데 역시 또 트로트 무대입니다. 특히 가수 남진을 좋아해서 틈 만나면 그의 창법을 따라 부르는데요. 트로트의 어떤 매력이 동원이를 어떻게 매료시킨 걸까요? 트로트를 부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꺾기 그런 기술들이 트로트가 뭔가 재밌고 동원이는 꺾기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잘 못해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동원이 아직까지 못해요. 그랬던 아이가 작년 전국노래자랑 이후 달라졌는데요. 12살의 열창에 MC 승혜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숙성하신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보릿고개를 아시나? 네. 아니 보릿고개가 뭔데? 옛날에 못 먹고 살아서 슬픈 감정을 되살려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만든 노래가 보릿고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원이. 요즘 뭐 노래 불렀네? 공연할 때. 추억의 소리하고. 어이고. 가슴 아프게. 특히 어디서든 트로트를 즐겨 듣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얘가 이거 뭐 이래 왜 쓰고.
저바다가 없었다면. 이 늙은이 늙은이. 그 조용한 환상자가 트로트 소년이 될지 이전에 몰랐다는데요. 저 사람하고 저 가로내 축제라고 거기 맥주 팔고 하는 데가 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지동생하고 올라가서 무대에서 얼마나 잘 불렀는지 그 관중들이 막 알을 놀래가지고 막 뭐 저런 애가 있는 아니라. 아, 뭐 재능을 알아보신 그때부터 거네요. 그때부터 얘가 이 자질이 다르다. 그 소심한 놈이 무대에 올라가면 막 아가 달라진다 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노래 자랑하는데 신청했는데 그냥 노래만 불렀는데 최고 수상 받아가지고. 그때 모르게 갑자기 딱 받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때 저도. 무슨 곡 불렀어요? 항구의 남자. 맞아, 항구의 남자 불렀죠. 어떻게 불러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이렇게 시작된 노래자랑. 흔남 모두 돌아 돌아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어. 이원인 작년부터 트로트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무대에 섰는데요. 늘 소극적이었던 아이의 변신. 가족들은 무엇보다 그 점이 가장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성격에서 이 애가 너무 쾌활하고 성격이 이렇게 좋게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트로트도 있네요. 예, 트로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가 성격이 바뀌고 또 밝은 모습으로 내성적이었나 봅니다. 그걸로 감사하죠. 특별한 동행에 나선 두 부자.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딛는 이곳은 트로트 작곡가 문영식 씨의 작업실인데요. 오늘 동원이의 실력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영식입니다. 예. 동원이는 요즘 무슨 노래를 좋아해요? 누구 노래를 좋아해요? 남진 선생님 노래. 가슴 아프게. 오케이. 빈잔. 오케이. 가슴 아프게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고. 늘 무대를 휘어잡던 트로트 소년도 막상 녹음실에 들어오니 긴장이 되나 본데요. 스튜디오 이렇게 온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노래 좀 있으면 부를 건데 어때요, 기분? 신기하고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전문가 앞에 처음 선 동원이. 떨리는 가슴 부여잡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1절만이고 돈이가 이제 나와봐요. 선생님한테 평소 좋아하는 남진 선생님의 노래라 평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16박자가 늦게 들어갔어. 이게 자 봐봐 들어갔지. 반박자가 들어갔을 때 반박자가 조금 더 늦게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전문가는 동원이의 목소리와 가창력이 아주 훌륭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보면 아주 그 재능도 있고 또 그 목소리가 어리지만은 아주 중저음으로서 아주 감망성이 있는 보이스를 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좀 또 얼굴도 이쁘고 예, 귀엽고 좀 뭐 쉽게 말해서 내한테 온다면 내가 좀 키우고 싶은 욕심이 드네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오, 소울이 다르네요. 잘하네요. 이와 실력보다 아니라 트로트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동원이. 이만하면 차세대 트로트 샛별로 손색이 없겠죠? 봤는데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었고 또 작곡가 선생님한테 곡도 받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불러보고 싶어요. 부산 사하구의 한 요양원. 긴 강당에서 부자를 만났는데요. 이곳에서 공연을 앞둔 동원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올 때마다 늘 새롭고 반가운 마음속 1등 공간입니다. 여기는 웬일로 이렇게 온 거예요? 봉사활동 하려고. 어떤 봉사활동이요? 노래하고 색소폰 하는 거. 요양원 봉사활동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트로트 부르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기분 좋아서 좋아하는 게 좋아가지고. 애정이 큰 만큼 선곡도 열심인데요. 색소폰을 색소폰 일단 사 먹고 가나요? 사 먹.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곡들로 무대 구성을 잡았습니다. 때마치 등장한 오늘의 관객들. 이번 공연을 손꼽아 기다렸다는데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추억의 50년대 곡부터 연주합니다. 50년대면 정말 옛날 노래인데 이 곡을 준비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선곡도 분위기 봐서 네, 그리고 결정하나 봐요. 맞춰서. 다음은 트로트 소년의 노래 시간인데요. 아이고, 355곡이라서 울컥하시는 분. 울컥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덧 무대에 흠뻑 빠진 어르신들. 외로운 할머니들이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하루 24시간 노래를 해도 영원히 즐거운 듯 합니다. 작은 거리. 무대 구성부터 열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우리 어르신들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오늘 즐겁고 저 꼬마가 너무 잘했어요. 관객이 떠나고 동원인 아빠에게 특급 칭찬을 받는데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 근데 큰 무대가 아닌 작은 무대라도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음을 몸소 배워가는 중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분 좋아하고 좋아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공연 마음에 들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남진 선생님만큼 유명하고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트로트에 푹 빠진 13살 동원이. 나이는 어리지만 무대에서 늘 진심을 다하는 모습은 진정한 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트로트 소년 정동원 군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그 요즘에 어린아이들 중에 트로트 잘 부르는 애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많아요. 진기명계도 나오고. 네. 그래서 왜 나오나 싶었더니 색소폰에 뭐 드럼에 이런 네. 거 보니까 음악 천재가 맞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뭐 그리고 저희 KBS의 저기 전문 노래자는 나왔던데 선생님한테 이게 입담도 뒤지지 않고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트로트 공연을 한 지 채 1년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럴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무대 매너가 좋은지 참 타고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재능이죠. 또 특히 요양원 어르신들 앞에서 우리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재능 기부였는데도 참 기쁘게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동원이는 트로트를 시작할 때부터요.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연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쭉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원이 보니까 진정한 프로의 실력은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구나 라는 네. 게 느꼈고 보니까 남진 선생님 팬이던데 차세대 남진으로 우뚝 설 수 있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